당신은 백설공주에게 무엇을 기대했는가? 우리가 소개하고자 하는 백설은 공주도 아니고 착하지도 않은 걸렁하고 춤 좋아하는 그런 아이다. 그녀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변해버린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. 백설에겐 엄마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다. 그리고 그 모두를 잃었을 때 그녀는 생각했다.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고. 눈물이 나기 전에 그대로 멈춰라. 이별이 오기 전에 그대로 멈춰라. 그대가 떠날 수 없게, 날 버리고 갈 수 없게. 지금 이 순간부터 시간아 멈춰라. 그럼 따님은 어떻게 할까요? 죽여버려. 못하겠어? 네가 못하겠으면 내가 직접 가주지. 백설은 지금 생각한다. 한 번만 더 엄마에게 어리광 부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. 백설은 또 생각한다. 한 번만 더 사랑하는 그와 입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고.
백설은 그렇게 해독제로 살아났지만 그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했다. 사랑했던 기억은 죽일 수 없고 기억하는 사람은 멈출 수 없다. 시간아, 멈춰라.